안녕하세요. 이기정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네트워크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설정을 어떤 명령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생각입니다. 일단 그 전에 리눅스에서 네트워크의 호환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리눅스는 네트워크 OS, NOS라고 불릴 정도로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호환성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네트워크 관련 기능들을 제공한다 보시면 되는데, 혹시나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기능이 실제 해당 리눅스 패키지 배포판에서 제공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배포판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호환되는 하드웨어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드햇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링크를 찾아가시면 버전별로 레드햇 리눅스가 어떤 하드웨어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리눅스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일단 이더넷 기능은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PPP, SLIP, X.25, ATM, WLAN, 이게 와이어리스죠. CAN, FDDI, 블루투스, 지그비, 6LoWPAN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만약에 리눅스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에 새로운 타입의 네트워크 장치이거나, 아직 범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네트워크 장치라면 리눅스에서 아직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디바이스의 제조사 사이트를 가시면 드라이버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사이트를 항상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터넷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선랜이나 유선랜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일단 유선랜, 이더넷 카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이 비슷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이더넷 카드 드라이버는 일단 리눅스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드라이버가 그래도 없는 경우라면은 해당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바이너리 타입을 받으셨다면은 바로 MOD 모드 프로브 명령이나 인스 모드 명령 같은 걸 사용해서 드라이버를 시스템에 로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치를 연결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스템이 재부팅할 때마다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로드하게 하고 싶다면 DC 밑에 모드 프로브.d 디렉토리 안에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책의 뒷부분 후반에 가시면은 모듈을 로드하고 업로드하는 관련 명령으로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더넷 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예시로 한번 더 적어봤습니다. 보통 제조사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타르로 묶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압축을 해제하시면 이제 디렉토리가 하나 생기고 그 안에 이제 소스 코드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소스 코드를 만약에 제조사 소스 코드를 제공을 했다면 이걸 이제 빌드를 해야 됩니다. 그때 make라는 명령을 사용하시고 클린을 해서 일단 상태, 이제 현재 상태를 깨끗하게 하시고 make install을 통해서 소스 코드 빌드 및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 로드를 하기 위해서 모드 프로브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해당 드라이버를 로드하게 되죠. 인터넷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 장치를 연결하고 그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드라이버를 올린 데까지 알아봤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별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X윈도우상에서 GUI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이런 메뉴에서 시스템 프리퍼런스 네트워크 커넥션 여기가 오타네요. 커넥션 네.
오타임 부분들은 저희가 정옥표나 아니면 개정판이 나올 때 고쳐서 꼭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예, 넷 커넥션을 선택하시거나 터미널에서 NM 커넥션 에디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엔드 표시를 하시면은 이제 이와 같은 예, UI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결된 인터페이스의 개수, 그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 시스템은 인터넷 카드 하나만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나오고 있죠. 추가하려면 에디트 할 수 있고 만약에 현재 선택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에디트를 누르시면 되고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삭제하고 싶다면 딜리트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자동으로 받아오고 싶다면은 보통 IPv4 세팅에 가셔서 오토매틱 DHCP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동으로 내가 IP 및 관련 설정을 넣고 싶다면 매뉴얼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매뉴얼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IP 주소, 넷마스크, 게이트웨이 주소 등을 추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UI 기반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텍스트 기반 앞쪽엔 그래픽 기반 설정이었다면 이번에는 텍스트 기반 메뉴 아이템을 가지고 네트워크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방법은 터미널에서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을 선택을 하시거나 네, 다시 터미널에서 셋업 명령을 입력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와 같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설정 화면이 뜹니다. 거기서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으로 가셔서 예,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을 가시면 네트워크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터미널에서 시스템 컨피그 네트워크 명령을 입력하시고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선택하시면 예, 이와 같은 명령 네트워크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하면 빠져나와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반영이 됩니다. 재시작하지 않으면 설정하셨더라도 반영되지가 않아요. 재설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sudo 뒤에도 나오겠지만 루트 권한으로 임시로 실행하는 겁니다. 서비스 명령을 치시고 네트워크 리스타트 네트워크 대면을 다시 재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OK가 떨어지면 예, 설정했던 네트워크 설정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명령어를 통해서 IP를 수동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if config라는 명령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름 여기 ETH0이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려고 하네요. IP 주소를 뒤에 넣어주면은 원하는 IP 주소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설정하지 않은 넷마스크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기본값으로 설정하게 돼요. 만약에 IP 주소, 넷마스크, 브로드캐스트를 모두 변경하고 싶다면 예,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뒤에 예제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이 부분은 조금 얘기하고 가면 좋겠네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시스템이 시작을 하면은 보통 활성화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 가능한데 만약 새롭게 장치를 연결했거나 아니면은 기본으로 시스템이 시작할 때 네트워크 장치가 활성화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와 같이 if config up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해야지만 실제로 네트워크 장치가 동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설정을 변경한 이렇게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하신 것들은 다 임시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을 리부팅하면은 원래의 설정 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은 시스템을 리부팅하거나 이와 같이 데모를 재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명령으로 설정했던 값들은 다시 유하지 않고 원래 기본 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주소를 추가해 주시기 위해서는 라우트의 add 명령을 사용해서 게이트웨이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하시지 않으면은 보통 컴퓨터가 그 내부 네트워크에 이렇게 내부 컴퓨터들과 통신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인터넷처럼 이렇게 내부 네트워크를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림은 좀 안 이쁘지만 인터넷을 하려면 이제 이 내부 네트워크 벗어나서 외부 네트워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외부 네트워크를 갈 수 있는 관문,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게이트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 그 게이트가 누군지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외부로 나갈 때 이 게이트를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꼭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부망만 이용하신다면 굳이 필요가 없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래픽한 UI로 혹은 텍스트 기반 UI로 설정하시거나 명령으로 설정하시거나 했는데, 이번에는 네트워크 설정 파일을 통해서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 설정 파일은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예,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스크립트 밑에 if cfg eth0, 이건 이제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름에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름이 들어간 걸로 봐서 이로 짐작하셨겠지만, 이 설정 파일은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마다 스페시픽한 설정을 할 수 있는 환경 설정 파일이에요. 설정 파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수동 할당인지 동적 할당인지 정하실 수 있고, 인터넷 카드의 맥 주소가 뭔지 설정하실 수 있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뭔지, IP 주소는 뭔지, 넷마스크는 뭔지, 네트워크 주소는 뭔지 이렇게 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도 뭐 게이트웨이 주소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 DNS 주소와 같은 것도 설정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 전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 연결을 허용할 것인지, 호스트는 뭔지, 그 AT는 뭔지, NIS 도메인 이름은 뭔지 같은 것들 설정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resolve.conf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임 서버 설정 또는 기본 도메인 명 설정 등 하실 수 있는 환경 설정 파일이에요. 그리고 호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종 파일 그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이 매핑된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뭔가 액세스를 하려고 했을 때 먼저 시스템은 로컬에 있는 etc 및 호스트 안에 이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면 이 IP 주소로 변환을 해서 이 IP 주소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근데 etc 및 호스트에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네임 서버에 질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예시로 제가 각 파일들을 실제로 제 리눅스 PC에 어떤 식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지 조금 감을 좀 더 잡으실 수 있도록 실제로 한번 이렇게 몇 중요 항목들을 나열을 했으니까 한번 앞쪽 설명과 대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설정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개괄적으로 모든 걸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는 주요 네트워크 설정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if config예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환경 설정을 수행하는 역할하는 대표적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제 중심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if config 하고 아무런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현재 활성화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나타나지가 않겠죠. 현재 이 시스템은 eth0라는 것과 arrow라는 인터페이스 두 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eth0는 실제 이더넷 카드의 물리적인 인터넷 카드를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고, arrow는 실제 존재하지 않고 루프팩, 내 시스템 내에서 그 IPC,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위한 목적으로 루프팩을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현재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config가 보여주는 각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봤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활성화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설정을 보고 싶다면 -A를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에 특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을 보고 싶다면 ifconfig하고 해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eth0 혹은 아까 arrow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었죠. arrow라고 적으시면 arrow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특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할 때는 up을 사용하시고 비활성화할 때는 down을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하실 때에는 ifconfig하고 내가 설정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름을 먼저 넣으시고요. 다들 인터페이스 이름 넣고 있죠. 그 다음에 IP를 입력하시려면 이렇게 IP 주소 넣어주시면 되고, 넷마스크 입력하시려면 넷마스크라는 키워드를 넣으시고 넷마스크 주소를 넣으시고, 브로드캐스트는 예, 같은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넷마스크, 브로드캐스트, 넷마스크 이렇게 넣고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넣고 IP는 이렇게 넣고 예, 이렇게 동시에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하면서 여기까지 똑같죠? 뒤 업을 눌러서 활성화까지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라우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예. 라우트 명령은 내 패킷을 이 시스템에서 발생한 패킷을 외부로 보낼 때 어떤 경로로 보낼지 혹은 어떤 경로 보내질지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경로를 추가하거나 경로를 삭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라우팅 테이블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미 이 시스템에 라우팅을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규칙이 미리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우트라 명령 주시면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걸 살짝 보시면 IP 주소가 데스티네이션 도착지 주소가 도착지 주소의 네트워크가 10.0.2.0 네트워크라면 이제 별은 내부 네트워크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부로 패킷을 보내라 라는 뜻이 되고요. 만약에 10.0.2.0이 아닌 그 외의 네트워크라면 현재 내부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게이트웨이로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게이트웨이 주소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0.2.2 게이트웨이로 패킷을 보내라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eth0이라고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라우팅 테이블에 여러분이 라우팅 규칙을 추가하기 위해서 add하거나 delete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라우트 명령을 사용해서. 여기 g라고 되어 있는 거는 default gat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킷이 내부망이 아니라 외부망으로 가야 할 때 이제 거쳐야 할 gateway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디폴트 게이트의 설정이 꼭 필요합니다. 라우트의 -n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앞에는 이렇게 별표와 같은 어떤 심볼을 사용해서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 -n을 사용하시면 심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현재 별이 0.0.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라우팅 테이블의 각 정보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G는 게이트웨이 경우, 디폴트 게이트웨이인 경우에 G라고 써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추가하는 방법은 라우트의 add 명령을 사용해서 디폴트 G 게이트웨이,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 그 다음에 db라고 치시고 eth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우고 싶다면은 del하고 default gateway하고 요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정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트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라우트하고 add 명령 사용하신 다음에 네트워크를 좀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2.128의 네트워크를 추가를 하는데 넷마스크는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게이트웨이 10.0.2.2로 가라라고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라우팅 테이블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del 옵션을 사용해서 위에 추가했던 해당 항목을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이너스 호스트 명령을 옵션을 사용해 가지고 특정 호스트로 가는 패킷을
어느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지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 10.0.2.50으로 향하는 패킷인 경우에는 ETH0 인터페이스로 패킷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추가 라우팅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ARP 명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OSI 7계층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그 7개 계층이 있는데 가장 밑에가 피지컬 계층이고 그 위가 데이터 링크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이더넷 카드는 요두 가지 데이터 링크와 피지컬을 모두 담당하게 되는데 이때 주소가 맥 주소를 사용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에는 이제 네트워크 및 트랜스포트 계층이 있는데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거는 TCP/IP의 경우에는 이제 IP 주소를 사용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TCP 계층에서는 이 IP 주소 중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 포트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P 주소를 가지고 IP와 포트를 가지고 이제 목적지에 있는 그 컴퓨터로 패킷을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가 요 데이터 링크를 지나 피지컬 계층 내려오면은 결국에는 IP 주소에 대한 걸잘 몰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변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IP 주소를 가지고는 직접 보내지 못하고 이 IP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알아야 실제로 통신이 피지컬 계층 간에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RP 명령에 의해서 내가 보내려고 하는 이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ARP 명령을 통해서 맥 주소를 한 번이라도 얻은 적이 있다면 캐시에 보관이 되거든요. 여러 번이 ARP 명령을 여러 번 하지 ARP 프로토콜을 여러 번 구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캐시에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ARP라고 누르시면 현재 보시면 10.0.2.2라는 IP는 이렇게 52.54.00.123.0이라는 맥으로 매핑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10.0.2.2로 패킷을 보내면은 내부 정보는 52.54.00.123.0.2로 패킷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A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BSD 스타일이 아니고 리눅스 스타일로 캐시 명령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약간 앞쪽에 보신 거랑은 조금 형식이 다르죠? 앞쪽에서 보신 형식이 BSD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사용하시고 뒤에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해당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S를 입력해서 ARP 캐시에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D를 이용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N 옵션은 출력 정보를 도메인 주소,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숫자로 출력하는 옵션이고요. -V는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진단 명령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설정하는 명령어였고 이제는 네트워크 진단을 할수 있는 명령을 알아볼게요. ETH 툴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한 다양한 설정할 수 있는 유틸리티 혹은 설정 도구이고요. 보통 네트워크 스피드, 포트, 뭐 자동 설정 등 이러한 설정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사용 방법은 ETH 툴하고 내가 변경하려고 하는 혹은 설정된 값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정보들이 쫙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Statistics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현재 이 네트워크 카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수신 패킷은 몇 개인지, 송신 패킷은 몇 개인지, 수신된 바이트 수는 몇 개인지, 송신된 패킷들의 바이트 수는 몇 개인지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을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Change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름을 쓰시고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 속도를 변경할 건지, 듀플렉스,
여부를 전이중으로 할 건지 전이중으로 반이중으로 할 건지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고 오토 컴퓨레이션을 할지 안 할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IP 명령이 있습니다. IP는 if 앞에 설명할 때 if config를 대체하는 명령어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if config보다는 IP 명령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명령이 여러 명령들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정보를 알 수도 있고 링크의 상태를 알 수도 있고 뭐 ARP 정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IP 명령어만 있으면 만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정보를 출력하시려면 IP하고 ADDR 옵션을 사용하신 다음에 show 혹은 list라고 하시면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P를 할당하거나 그 설정을 지우시려면은 add라는 옵션을 사용하시거나 delete 명령을 사용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때도 이 IP 명령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때는 링크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예, down, up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죠.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maximum transfer unit, 예, MTU 사이즈라는 것을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MTU라는 키워드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MTU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입장에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그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000이라고 입력했다면 한 번에 9000바이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1000으로 변경하면 보통 IP 패킷이 1500바이트거든요. 1000이라고 입력하면은 실제 IP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1500바이트 보낼 수 있는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1000바이트씩 쪼개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MTU 사이즈라고 하는 거고요. 성능 설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MTU 설정을 변경하기도 해요. 네. 보통 우리가 그 PC에 그 모뎀이라는 연결을 할 때가 있어요. 모뎀. 아, 이렇게 생각하면 PC보다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아, 스마트폰은 좀 어울리죠. PC가 어울리겠네요. PC가. PC에 모뎀을 연결해, 모뎀 같은 동굴을 연결해가지고, 그 3G나 LTE 같은 그 모바일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기를 부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그때 PC는 얘를 이제 이더넷 카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모바일, 피지컬한 거는 무선, 모바일로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더넷은 그 총 1514바이트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바일은 이더넷은 이제 유선을 위한 원래 그 통신 카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된 1514바이트를 사용하는데 이 무선 같은 경우에는 이 1514가 성능을 내는데 최적화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무선은 예를 들면은 뭐 1400바이트 이상 보내면 속도가 저하된다더라. 뭐 이런 만약 제약 조건이 있다면은 이 PC에서 패킷을 보낼 때 1514가 아닌 1400바이트씩 보내게 하는 뭔가 필요하겠죠. 그때 MTU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1400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성능 최적화할 때 사용을 하고요. ARP 캐시 관리도 하실 수가 있어요. IP에 네이버라는 옵션을 사용하셔서 show라고 하시면 아까 ARP 명령 사용했을 때랑 동일하게 현재 ARP 캐시에 있는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고요. ARP 캐시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라우팅 정보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IP의 라우트 또는 IP의 라우트 리스트 보시면 되고 추가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add하거나 delete 하시면 됩니다. ifconfig와 IP 명령어를 조금 비교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IP 명령어는 그 기출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ing 명령어가 있습니다. ping 명령은 그 네트워크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내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커맨드 라인 창에서 핑 명령을 쓰고 뭐 외부망으로 나가는지 확인하려면 뭐 구글.com과 같은 뭐 핑이 가능한 서버로 핑을 보낸다거나 핑을 보내서 데이터 돌아오면 아 네트워크가 잘 되네 이렇게 파악하는 등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핑은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뒤에 예제를 보시죠. 핑 전송을 하실 때 그 마이너스 C 옵션을 사용해서 핑을 몇 번 보낼지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S 옵션을 사용해서 몇 바이트씩 보낼지 결정하실 수 있고요. 마이너스 I 옵션을 통해서 핑을 인터벌을 얼마나 줄지를 결정하실 수 있고 어느 주소로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이너스 W 옵션을 사용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핑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W3이라고 하면은 3초 동안에 이 888이라는 주소로 핑을 쭉 보내게 되죠. 네. 그 다음에 ICMP SEQ라는 걸 통해서 핑을 보낸 순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TTL이라는 값을 통해서 그 라우터를 얼마나 거쳐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TTL이 높으면 높을수록 라우터를 많이 거쳤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 여기 보면 예, 시퀀스가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전송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응답이 왔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 홉이 53개임을 알 수가 있어요. 53. 네. 그래서 만약에 성능이 느리다 했을 때 이 홉이 만약에 크다면은 여러 라우터를 지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구나 이렇게 추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혹은 핑을 봤는데 일부 핑이 돌아오 뭐 4, 5, 6 쭉 가는데 중간에 뭐 7번이 없어요. 그러면은 7번 핑이 없어졌구나 뭐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TTL에 대한 의미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nested 명령어가 있습니다. nested은 그 네트워크 상태를 볼 수 있는 명령어예요. 이것도 예제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네트워크 nested하고 -an 하면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모든 소켓의 정보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n 옵션을 통해서 호스트명이나 포트명 같은 것이 심볼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숫자로 그대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볼의 이름을 사용해서 표기되는 게 좋으시면은 이 n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너스 a만 쓰셔도 돼요. 라우팅 정보를 출력하실 때는 마이너스 r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뒤에 n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특정 주소 패밀리 그러니까 IPv4에 관련된 정보만 보고 싶다. 그러면 inet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a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Pv6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다 하면은 마이너스 A 하시고 INET6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브로그로 제가 네스텟의 소켓 상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스 라우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잘 안 될 때 이 패킷이 어떤 경로로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느냐를 보실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에서 B로 패킷을 보내는데 이게 인터넷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왜 안 될까?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A에서 B로 가려면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많은 컴퓨터들을 라우터들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되거든요. 트레이스 라우터를 보면은 어느 라우터에서 응답이 없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트레이스 라우터가 표시한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지만은 그거를 좀 보실 수 아시게 되면은 아, 이 라우터 이 라우터까지는 갔는데 이 라우터는 좀 못 가서 결국 여기까지 못 갔구나라고 추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트레이스 라우트하고 내가 추적하고자 하는 호스트의 이름을 써주시거나 IP 주소를 써주시면은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와 같이 추적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마이너스 I 옵션을 사용해서 추적을 한 건데요. 이거는 ICMP 방식으로 해본 거예요. 아까 핑이 내부적으로 ICMP 패킷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CMP 패킷을 계속 라우터마다 경로마다 보내봐서 어느 라우터가 지금 응답이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T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TCP 방식이나 UDP 방식으로 경로를 추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 PC에서 한번 트레이스 라우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지금 구글닷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라우터들을 중간에 라우터 통과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1581728로 가는데 예,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겠죠. 아마 게이트웨이 주소일 것 같은데 이렇게 경유해서 21858197228까지 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마 인터넷이 중간에 끊겼다면 뭐 이런 도에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아마 끊기는 여기 응답이 없다고 나오겠죠. 여기는 37ms 속도로 응답했다 나오지만은 이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 여기서 좀 멈췄구나. 그러면 이 서버가 지금 고장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IA Media Independent Interface Tool이라는 걸 사용해서도 네트워크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요 예제 중심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SS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소켓에 관련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SS 명령이 제공하는 옵션들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간단히만 읽어만 보시고요. 뒤에 기출면지를 푸시면서 빈출되는 옵션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는 이렇게 있고요.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DNS 명령어가 있습니다. DNS는 NSLOOKUP이라는 명령이 대표적인 DNS 명령어예요. 그래서 NSLOOKUP을 하고 엔터를 하면 이런 표시가 나타나요. 여기다가 내가 그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하면 이 네임에 대한 정보가 쭉 이렇게 입력 표시가 되죠. 이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는 뭐고 네. 그 다음에 관련 정보는 뭐가 나오게 됩니다. EXIT 명령을 사용하면 대화 모드가 종료가 돼요. 그 다음에 대화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옵션을 통해서 NSLOOKUP하고 바로 이렇게 주소를 입력해서 도네임, DNS 주소를 입력을 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그 DNS 중에서 뭐 특정 타입 이를 줘서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MX라고 주면은 메일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Q 한 다음에 CNAME이라고 하면 CNAME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마이너스 타입하고 NS라고 주시면 NS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임 서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옵션에 DNS 서버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디엣.com하고 뒤에 주소를 입력하고 있죠. 그럼 DIG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건 NSLOOKUP이라 기능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좀 더 간결한 느낌이 있고 출력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서 쉘 스크립트에서 이용하기에 조금 적합해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호스트 명령이 있어요. 호스트 명령은 DNS 서버에 질의를 해서 호스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명령이에요.
이것도 한번 예제를 보시죠. 이렇게 호스트라고 하고 이렇게 DNS 서버 주소를 입력하면은 이 호스트에 대한 정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오게 돼요. MySQL을 지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고요. NS 레코드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어요. 호스트 네임은 호스트의 이름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이렇게 호스트 네임만 주시면 현재 이 시스템에 호스트 명이 나오게 되고요. MySQL 주시면은 FQDN 정보가 무엇인지 나오게 되고, 그다음 호스트 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호스트 네임하고 이름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IP 주소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MySI라고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호스트 네임은 현재 이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을 조회하거나 설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텔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텔넷은 이제 대화형 통신을 위해서 텔넷 서버에 접속하는 명령인데, 보통 원격으로 그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터미널 접속할 때 이 텔넷이라는 커맨드를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텔넷하고 그 원격지 컴퓨터에 이름을 주거나 아니면은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포트를 기본 포트가 아니고 이렇게 사용자 지정 포트를 사용해서 텔넷 접속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L 옵션을 사용해서 사용자 이름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대화형으로 텔넷이라고 치면은 대화형으로 뭔가 앞에 옵션을 사용한 게 아니라 대화형으로 텔넷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FTP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파일 전송에 최적화된 프로토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원격지에 파일을 보내고자 하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입력하시면 접속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접속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장에서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